한국 GM 군산 공장이 본사의 구조 조정에 따라 가동을 시작한 지 22년 만에 내일 폐쇄됩니다. 한국 GM은 적자가 누적된 가운데 현재 생산 설비 등을 모두 유지한 채로 회생 방안을 추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앞서 군산 공장 노동자 중 1,200여 명이 희망 퇴직을 했으며 공장이 폐쇄됨에 따라 400여 명은 3년간 무급 휴직을 적용한 뒤 다른 공장에 순차적으로 전환 배치될 예정입니다.